당신의 투자를 높은 곳으로 유안타 증권. 안녕하십니까. 유안타 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KB금융 실적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분기 순이익은 쇼크가 나왔습니다. 2615억 원 지배주 순이익 나왔고 재시장치가 6746억 원 그리고 컨센서스가 4500억 원 정도였는데 보시면 요 선제 충당금 적립이 생각보다 되게 컸던 점이 이 실적 쇼크의 거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런 속적인 충당을 주문을 했다 보니까 여기 부동산 관련해서 5550억 원 충당을 했고 경기 대응 충당금도 이건 이제 계속 그 선제적으로 적립하던 건데 여기서 추가로 한 400억 원 더 적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생 지원은 예상을 했던 내용인데 충당금 적립이 좀 컸기 때문에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희망 퇴직 비용은 생각보다 좀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실적의 쇼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주당 배당금이 예상보다 높았다라는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3년도 주주 환원율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 되었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자사주 매입 소각도 발표를 해서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는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주 환원율 산출을 할 때 매입 소각의 시점에 따라서 회사별로 주주 환원율을 계산을 하는 게 좀 다른데 일단은 전체 그 은행업권에 통일적으로 소각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주 환원율을 산출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23년 주주 환원율이 37.5% 나오면서 그 은행업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쪽으로 적립을 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이익이 감소를 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더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 65,000원에서 76,000원으로 상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